왜 여기로 와?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네? 잠깐 나가 있어.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요? 다유리 엄마한테 들었어요? 회장님이 오늘 퇴원하셨습니다. 역시 아버님 일은 당신 짓이 맞았구만. 주총장 깜짝쇼에 회장 직무 대행까지 거머쥐시고 전부 다 당신 뜻대로 됐네. 회장 후보직 사퇴하고부터 연락이 안 돼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주총 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들 당신한텐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가. 회사에서도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회장님도 찾으시고요. 회사고 회장님이고 가네. 난 관심 없으니까 돌아가라고요. 여긴 왜 와서 사람 성가시게 굴어요? 이물질 사건은 허위 신고라는 자숙서가 박현지 씨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 일 때문에 회장님이 임 시장님 찾으시고요. 내가 왜 그 여자 일로 회장님을 만납니까? 나 그 여자랑 이혼할 겁니다. 이제 더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회장님께 가서 똑바로 전하세요. 임동준 씨, 한 가지 더 얘기해줘요? 나 다유리 엄마하고 다시 시작해보려고. 다유리랑 우리 셋 있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자고 할 참입니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합니까? 하은 씨가 당신 멋대로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건 우리 두 사람 문제예요. 신태경 씨가 흥분할 일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임동준 씨! 당신이 끼어들 일 아니라! 당신이 끼어들 일 아니니까 그만 돌아가요. 하은 씨를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합니까?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양심 같은 거 생각할 여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만 나대고 돌아가요. 임동준 씨 언제 퇴원합니까? 퇴원이요? 병실에 항암제 걸려있는 거 못 보셨어요? 우리 오빠 지금 많이 아파요. 항암제요? 오빠가 별로 보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제 그만 오세요. 항암제?